소훈은 이 책궁 이후요. 소후라고 하는 것은 후할 바는 뭐냐? 자기를 꾸짖기를 마땅히 후하게 하며 노나의 그 말 아니요? 소박은 이 대인 이관이라 박하게 할 바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을 대우하기를 마땅히 너그럽게 사람은 너그럽게 봐주란 말이죠. 그러면 정치도 잘 되고 재가도 잘 되지요. 약이 후로 육아하고 만약에 두터운 것으로서 집을 삼고 박으로 국가와 및 천하를 삼는다면 그건 틀리죠. 변시 사정요라. 문득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이지 그건 옳게 보는 그런 그 정당한 견해가 못 된단 말이죠. 해 만물하야 이 자기고로 이지 지본이네. 이게 참 멋들어진 해석이네. 얼마나 해석 잘했는지 여기서 박수를 수천 번 보내도 모르겠는데 보내도 이거 참 대단한 말인데 그렇다고 또 박수를 또 치십니까? 해 만물하야 만물을 다 채통해서 자기 몸을 자기 몸으로 삼아요. 천지도 여하동근이요 만물도 여하동체라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정말 근본을 아는 거요. 불교에 이 말이 나옵니다. 천지도 여하 동근이 조법사의 조법사 조론에 나옵니다. 만물도 여하 동체라 만물도 나와 더불어 체가 같다. 나도 같은 자를 그냥 이렇게 점만 찍었습니다. 천지도 나와 더불어 뿌리가 같고 또 만물도 나와 더불어 그 본체가 같다. 그래서 천진만물이 다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공자 그것이 유교 사상도 인자는 박해를 하는 인자는 어떻게 보느냐. 이 천진만물로 이 일체라. 한문이 어려우니까 일부러 나는 쪼개서 이렇게 씁니다. 쪼개쓰면 좀 알기가 쉽죠. 그냥 줄줄이 막 써버리면 그것이 좀 어렵지 않아요? 타나시님은 강의하실 때 쓰시면 막 줄줄이 막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글자도 모르지 초서도 모르지 또 말도 모르지 뜻도 모르지 입만 쩍쩍 벌리다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거든. 내가 타나시 밑에서 오래오래 있으면서 나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문을 이렇게 줄줄이 막 그냥 써버리면 어려우니까 쪼개서 써야 되겠다 해서 꼭 이렇게 쉽게 그냥 몇 자씩 딱딱 분단해버립니다. 천지도 나와 더불어 뿌리가 같고 만물도 나와 더불어 동체라 여와 동체 체가 같다. 인자는 천지 만물로서 자기 한 몸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산 목숨도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 풀 한 포이라도 다 보호하려고 하고 지푸레기 하나라도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나 나무 재산이나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보호할 줄 아는 그 사람이라야 정치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라야 수신제가 치국평창도 하고 그 사람이 명명덕을 한 사람입니다. 마음가짐이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인도 되고 박해도 되고 인을 내나 박해라고 그럽니다. 공자의 인이나 박해나 기독교도 박해라고 가지요. 불교의 제자 대비 자비나 둘레마을에 것이 이제 김진홍 씨 것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데 잘하대요. 요즘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도움되는 좋은 그 설교를 잘하대요. 역시 그 사상이 참 좋은 게거든. 인과 박의 자비. 그런 사람이라야 명명덕 한 사람이고 명명덕 한 사람은 마음가짐을 천진만물을 다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모두 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전쟁이 없어지죠. 최대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가장 최상의 평화요 행복이죠.
그래서 만물이 다 자기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고, 만물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자기를 삼기 때문에, 만물이 다 자기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근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근본은 천진만물의 근본은 다 자기 본래 마음자리와 둘이 아니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나 또 아주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부처나 또는 것이 저 초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 발휘하는 성인의 그 마음자리가 전부 다 내 마음자리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요. 둘로 보면 벌써 틀린 거예요. 둘로 보면 벌써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근본 자체는 하나요. 하나라고 한 것도 부득이 말한 거죠.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구태여 설명을 하려면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라고 한 것은 어떤 상대를 두고 하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입니다. 절대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를 하나라고 한 거예요. 자기지 외에 별무 일물당정이라 자기의 밖에는 별로 한 물건도 정해당함이 없어요. 자기 자신 밖에는 하나의 물건도 뭐 감정에 개재할 것, 개의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천진만물이 다 하나요. 그 근본이 하나단 말이에요. 그 근본을 알고서 명명덕을 하고 경물치지도 하고 성의정심도 하고 수신제가 직평천하를 한단 말이에요. 고로 과히 치지지 아니라 그러므로 과히 아는 것이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똑떨어지게 잘한 거죠. 똑소리 나지 않아요? 내가 박복해가지고 절에 들어오기 전에 이걸 알았으면 절에도 안 들어올 일도 몰랐고 그때 일찍 도통해가지고 더 빨리 속성했을 건데 절에 있기 전에 이걸 몰랐거든.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또. 그러니 따분하지. 이제서 이제 알았으니 이제는 나이도 많고 너무나 만우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태공처럼 080, 80으로 많이 살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강태공은 그러니까 80년 두 번 살았거든. 정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하고 80년 살았고 출세하기 전에 80년 살았으니까 160년을 살았어요. 용소보살은 700년을 살았고 조주는 700갑자를 살았고 동방사기는 3000갑자 살았고 학이나 두림이나 모두 그것들도 천년을 살죠. 뱀이나 용도. 우리도 좀 공부를 잘하고 도를 통하고 뭐 좀 잘 아는 사람은 쉽게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처님도 80세 넘어 작죠. 예수는 참으로 굉장히 소년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아깝죠.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그때 안 죽었으면 더 많은 설교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정도 성경 정도가 아닐 건데 그러니 일찍 죽으면 불행해요. 그래서 오복에 일찍 죽는 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아요. 첫째 오복의 제일 첫째가 일월 수 첫째 오래 살아야 돼요. 그렇다 해서 고공자의 제자 상수제자 안현도 30몇 살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공자가 얼마나 절통한지 천상냐 천상냐 하늘이 나를 망쳤다 하늘이 나를 죽였다고 대성통곡을 했죠. 공자 같은 성인이 무엇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겠어요. 그것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는가 보죠. 성인도 하기야 예수도 전지전능하다 해도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도 구원을 못 받았죠. 결국에 십자가에서 옷을 박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우지감 들기 전에 지금 이 좋은 때를 만났을 때 공부를 바짝 해서 마음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 안 붙이면 밝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을 파뜩 켜놔야 마음이 밝아서 명명대기 되죠. 명명대기 되면 그게 경물도 되고 성의도 되고 치지도 되고 치국평천화도 제기 중이라요. 그렇게 마음이 환히 밝은 사람이 정치하면 뭐 외교도 잘하고 국가가 시저 인력개발
기술 개발, 국민 그 부흥하게 말이죠. 얼마든지 머리를 잘 짜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밝은 지혜가 제일 첫째래요. 그래서 불교는 지와 행입니다. 지와 행. 문수보살 지하고 보현보살 행하고. 그래서 지는 반야덕이죠. 반야가 가장, 그래서 반야심경, 금방반야, 바라밀경, 그게 불교계 대단히 이름 있지 않아요? 글자는 비록 적어도 반야의 지혜가 거기서 밝아져요. 백명덕을 하면. 그러니 얼마나 좁은 일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우지감을 해요. 그때 중두기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아. 그때 했으면 참으로 더 좋았는데.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죠. 지나가는 세월은 다시 붙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도 만난 게 다행이요. 이런 좋은 교재나 이런 좋은 책이나 또 이러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엄경은 내가 경력서를 보려거나 무척 고심하다가 대만에다가 편지를 수차 해가지고 대만에서 능엄경 경력서를 보고 그때마다 책이 보급 안 되었거든요. 그러나 경력서 보고 능엄경에 대해서는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내가 자부했습니다. 그래야 능엄경 정력소로 교재를 바꾸고 강원에 여의저기 다니면서 그것 가지고 많이 강의를 했죠. 사실 능엄경도 나맞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서 그래도 나를 별로 그렇게까지 알아주지를 않거든. 내가 능엄경만 그런 게 다른 경도 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 아는 건 마치 한 100분의 1 정도만 알아줘도 대단한데 그렇게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 혼자 생각이. 그것도 만우지감이라.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돼. 이름도 복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제복도 복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받들어주는 그런 그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복을 적게 짓는가 봐요. 내가. 그래서 복을 내가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만 착한 마음만 가져도 이거 큰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억만금을 얻고 내가 단박에 일약천금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내 팔자를 고친다 해도 사람을 한 사람 죽이고 네가 그렇게 해라 하면 그건 않겠다고 나는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나가 있어요. 그런 생각만 가진 것도 대단하죠. 만약에 나한테 정치를 맡긴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쪽으로 많이 갈기거든. 사람 보복을 하지 않은 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정치도 안 옵니다. 예를 들면. 금생에는 틀렸고, 내 생에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을 많이 닦고, 지혜를 많이 닦아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한번, 십선법으로 교화를 하는 그런 보살이 한번 되려고 하는데, 원을 세우면 되겠죠, 뭐. 초는 적시 경문이 수종 본격은 경하다. 처음 감옥에 경문이 모름지기 근본으로부터 바로잡는다고 그것을 분명히 보이는 그 감옥은 마치다. 대학이 정치설이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중이 뭐 산골 중이 정치해서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중이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의원도 나오고 막 그러더만 나는 그것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만 돼가지고 우리 불교가 발전됐으면 대통령이 돼. 참가 학회에는 그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 국회의원이 50몇 성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불교가 그마치 각광을 받지만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어도 될 수도 없고 또 불교에 관심 없는 분이 또 대통령 되면은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뭔가 새로 깨우쳐야 돼요. 다 각성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이라도 내가 각성이라고 했어요. 모두 다 각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국민이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그저 학문하는 학자들 모두가 다 각성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내 이름은 각성이라 하고 호는 원조라 했어요. 다른 것 많지 않아요. 봉우리봉자도 있고 멸산자도 있고 바다의자도 있고 호지글께 바람풍자도 있고 그러나 원조라고 나는 이름을 짓고
내 이름을 내가 다 지은 거예요. 각성을 원조한다. 둥글게 비춘다는 그것도 내가 원각경에 원조라는 말을 따가지고 내가 성명학을 잘 아는데 성명학에는 하도 안 맞아요. 성명학에는 술이나 발음이나 다 좋아야 되는데 그걸 맞춰보면 하도 안 맞거든. 나는 그걸 무시하고 내가 지어줄 때는 남들이 그걸 희망하니까 그렇게 지어주지만은 내 이름은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은 안 맞습니다. 획수로 보면은 좋은 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뜻이 좋으면 되거든. 그래서 각성이건 뭐 각성을 못했건 간에 각성이라고 하고 싶어서 내가 죽을 때 내 은사심한테 너는 이름을 어떻게 할래? 예, 저는 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각성이라 해야. 그래서 각성이 되었어요. 우리 스승이 지어준 것도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름 것이 호를 때 만영이라 만가지 칠령역자 만영이라 하이다고 여러가지 자명이라 하이다고 여러가지 했다가 그냥 원조라고 내가 스스로 했죠. 그래서 원조 각성이라요. 각성만 하면 되겠죠. 나오시는 구호도 좋습니다. 2천만 불자들아 각성하라.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외치면 좋겠죠. 세계 인류여 각성하라. 나는 세계 인류를 말하고 일체 중생이여 각성하라. 대한민국 국민만 각성해서 되겠어요. 아 말고 2천만 불만 하면 그건 막 그렇죠. 2천만만 해도 제대로 되죠. 2천만 아니라 여기서 한 100사람만 1000사람만 각성해도 됩니다. 적게 잡아. 이는 상시 성의가 필선 치지라. 두 번째는 성의가 반드시 치지로 먼저 함을 자세히 보입니다. 소위 성기이자는 무자기아니. 이른바 그 뜻을 성의죠. 경물 치지 다음에 성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임이 없다. 말 묻자입니다. 없을 묻자와 통합니다. 어미 묻자가 무라고 발음합니다. 무자기아니. 주자는 그래서 경물치지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경물치지를 보충해서 떴죠. 자기가. 성이만 나오지 경물치지는 없다고 나왔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소위 성기 이가 제 경물 치지자는 그렇게 했으면 더 쉬울 건데 나는 생략한 걸로 봅니다. 밑에 걸로 보면은 요렇게. 그러면은 성기가 제 경물 치지자는 이 글자가 빠진 걸로 보면은 되죠. 밑에 보면 더러 그런 게 나옵니다.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19페이지에 보세요. 19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은 소위 수신이 재정 기신자는 나오죠. 거기는 19페이지 첫째 줄에 소위 수신이 재정 기신자는 그리고 21페이지 또 첫째 줄에 소위 치국이 필선제 기가자는 그렇게 나오고 22페이지 끝으로 다섯째 줄에 소위 평천하가 제치 기국자는 다 그런 것이 물고 둘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병합해서 나오죠.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없죠. 빠진 것 같이. 빠진 걸로 봐도 되지만 생략한 거죠. 광양명 같은 이는 그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냥 성의부터 말했다. 경물치지는 말하지 않았다. 주자는 경물치지가 빠졌다 해가지고 자기가 경물치지를 이렇게 보충해서 말한 게 나옵니다. 요즘 그 대학 책에는 이른바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임이 없음이니 속이지 아니함이니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죠.
양심 가책을 받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이다. 여호 악취하며 여호 호색이 차지기 자기염이라. 전번에 자기염이라 친독이란 말이 나왔었죠. 위에 악자는 치를 오자로 발음하세요. 여호 악취하며. 악하락자인데 치를 오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글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여호 악취하며 여호 호색이 차지기 자기염이라. 성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기를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이 하며 좋은 빛깔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그렇게 마음을 갖는 그것을 이것을 스스로 만족함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그저 공장이나 회사에서 마늘이나 뭐 김치 같은 거 먹고 온 사람 냄새난다고 보내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악취를 칠하거든요. 그러니까 꿀인내 같은 거 그런 아주 썩는 냄새 같은 것은 싫지 않아요? 그것은 여부가 없죠. 그러니까 악취를 칠한 것 같이 하고 또 호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호색 보면 다 좋아라고 하지요. 그것이 그렇게 마음을 갖는 그것이 바로 성기가 되고 그것을 자기염이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이 만족함이라고 말합니다. 고로 군자는 필신 기독이 아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독을 삼가하니라. 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설명이 나오죠. 전번에도 말했죠. 물건과 더불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을 감산대사는 친독이라고 했죠. 직심으로 정념 진열을 명이 성이요. 정직한 마음으로 진열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성의가 된다고 말하며 귀신론 말입니다. 그 규절은 직심 정념 진열한 말은 귀신론의 문구입니다. 만괴 실하실법을 명이 자기라. 진실한 나가 있다고 망령되기 잘못 개교를 하거나 또 진실한 법이 있다고 실화와 실법을 허망하게 잘못 계산하는 것이 헤아리는 그것을 스스로 속임이 된다고 말한다. 원래가 아집과 법집은 없는 것을 아집과 법집을 일으키는 것. 무합, 무법인데 아법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교로 보면은 자기다. 굉장히 이 지국대사 해석은 고차원적인 최상승 철학에서 해석한 겁니다. 지금 불교에서도 가장 최고봉 일승불교에서 말한 거요. 그러니까 대학을 그냥 세속적인 하나의 사서로 보는데 지국대사의 해석은 최상승 법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개초습 개초선문성교에 미우부지 아법 이집지 유약하고 대개 처음 말이죠. 차츰차츰 성교를 익히고 들으며 성교라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이죠. 성인들의 그 교훈을 배우고 익히고 할 때 아법, 아와 법, 아법 이집, 아집과 법집, 아집 법집이죠. 아법 이집이 나쁜 것이 됨을, 악이 됨을 알지를 못하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가 있지를 아니하고 또 미유 부지 이공 묘관지 유선 자나 이공은 아집 법집이 없어진 것이 이공이죠. 아공 법공 아공 법공 묘한 관찰이 착한 것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니가 있지를 아니하나 처음에 성교를 배우고 익힐 적에 그런 정도는 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단기 오아법 이집을 다만 그 아법 이집을 치러하기를 불능 여호 악취하고 악취를 치러한 것과 같게 하지 못하고
능히 악취를 치러함과 갓지를 못하고 호 이공 묘관을 이공 묘관을 초화하기를 불능여호 호색일세. 능히 호색을 초화하는 것과 같이 하지 못할세. 소위 명이 자기며 불자겸이라. 쓴 바로 그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 마음을 속임이 된다고 이름하며 또는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겸손할 겸자를 만족할 겸자라고 했죠. 아시겠죠? 그냥 설명 안 해도.